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 반 만에 다시 KCBC에 오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와서 한 가지 그 사이의 변화는 저희 암노수, 작은 암노수 교회 개척학교에 매년 오셔서 자비랑 하여 오셔서 강의해 주시던 이원상 목사님 안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최성 교사님, 저기 제가 암노스 홍보대사입니다. 자천 홍보대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또 우리 이 목사님도 어제 저녁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참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을 주신 이 교회와 함께 저희가 동역하게 된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나간 지 한 2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가서 사역했던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2년간의 선교 보고가 14장 27절에 딱 우리말로 열 단어로 헬라어로 14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첫째, 선교보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영광과 감사, 존귀, 감탄, 감격은 하나님께 드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선교사와 함께 일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혼자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시지도 않고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주님을 안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90이 넘으셨고 이분은 여러분 데이빗 포슨이라는 분인데 davidposen.org에 들어가면 이분의 모든 평생의 사역을 다 들을 수 있는 너무 훌륭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신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데이빗 포슨을 모르셔서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존 웨슬리는 다 아시죠? 존 웨슬리는 기도와 관계되어서 뭐라고 얘기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만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올라오니까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와 기도 응답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 보고 내용을 요약한 것에서 두 번째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교 보고에서는 특별히 전도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특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나눴다는 것이죠. 네, 선교사인데요. 제가 지금 금년 선교사 만 40년 지났어요. 우리 모교회에서 40년 행사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행사를 크게 나흘간 서울에서 했었는데 선교사가 이게 강단을 초청을 받으면요 고민을 해요. 설교를 할까? 간증을 할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물어봐요.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돌아오는 답이 뭔가 하면 고생한 얘기하세요. 고생한 얘기하라 그래요. 고생한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뭘 고생을 했는지 잘 얼른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고생은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생한 얘기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KCBC가 저희 암노스 유럽 선교회를 전략적 선교 동반자로 특별히 택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재정으로 우리를 지원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암노스 사역을 섬기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암노스의 그 비전은 저렇게 감소되어 있는 영국과 유럽 교회를 어찌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영국의 재부흥을 가져오고 재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애를 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 이야기를 듣고 영국 목사님들인지 한국 목사님들인지 한 분이든지 스무 분이 모였든지 간에 제가 빼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지역, 암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한 교회가 영국 교회인데 지난 3월 24일 날 20명에게 세례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20명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에게게 여러분 영국에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간에 1년에 20명 세례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영국 교회에 400명 모이는데 1년에 대여섯 명 세례 주는데 다 교인들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20명을 세례를 준 겁니다. 4명이 교인 자녀들이고 16명은 완전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세례 공부들을 거쳐서 신앙을 확실히 갖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왜 기뻐할까요? 예? 영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전도를 하다 보니까 홈레스도 구원받고 뻣뻣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구원받고 백인도 구원받고 흑인도 구원받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지 않는다, 교회 개척이 되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전도가 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우리 암노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저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다른 분들 보고 전도합시다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PPT 틀어주시면요. 아이고, 예, 저기, 예.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암노스하고 같이 어라이즈 전도 활동을 같이 한 거예요. 뭐 우리 어라이즈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목사님이세요. 영국, 이 교회 교인의 절반 이상이 백인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4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하고 그 중간중간에도 다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에게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어라이즈 때 만났던 관심자, 결신자들을 재방문하고 계속하면서 교회가 전도하는 체질로 바뀌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국에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영광을 돌립니다. 옵스, 제가 잘못했는가 봐요. 다시 한번 다음 분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 아,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이분은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국 출석하는 한 400명 되는 교회에 우리 암노스가 시설을 빌려서 본부를 두고 있는 곳에 출석하는 인도인 부부입니다. 작년에 이 큰 교회에서 이분 한 분만, 남자분 한 분만 어라이즈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어라이즈 끝나고 나서 제가 이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름이 안일인데, 안일, 당신이 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어라이즈를 참석했었으니까 어라이즈에서 어땠는지 내 설교 시간을 내가 줄 테니까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워하고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도 몰랐던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27년 동안 다녔습니다. 교인들이 이분 다 알고 너무너무 신실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27년 동안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나와보라고 얘기를 못했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소리를 못했고 전도지 한 장을 저는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라이즈에 가가지고 전도대와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다른 전도들은 다 흩어져 전도하는데 자기는 두들두들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이 해야 되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벤치에 앉아있는 어떤 분한테 가서 이제 백인인데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했대요. 복음을 설명할 재주는 잘 없고. 그분이 나가겠다 그러더래요. 아, 이분이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끊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뭐 좀 하다가 이제 그만뒀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왜 27년 동안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었느냐 하면서 그냥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간증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얼른 기도해주고 가지 않고 저는 설교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1년 내내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은 컴퓨터 스페셜리스트예요. 영국 사람인데 매주 스웨덴에 비행기 타고 가서 스웨덴의 회사를 돕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틈만 남은 전도를 하고 자기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우리 모이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한테 너무도 잘해주는 교회, 어라이즈 때 여러 가지 동력을 하는데 한 번도 어라이즈 팀을 초청해서 간 적이 없어요. 또 제가 초청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푸시도 안 하고. 근데 이 안일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계속 리더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더들이 오케이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교육을 세우고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부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 사무실이 이 교회잖아요. 우리끼리 뒤에서 만나가지고 의논하고 전부 다 안일이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팀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동네가 2500집인데 2500집을 다 방문하려면 이 어라지 팀이 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일주일 전에 미리 자기들 교인을 훈련을 시켜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다가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훈련 받겠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접근해가지고 20명을 모아놨어요. 그 사진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예, 그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게 20명 영국 교인들, 백인들이죠. 영국 교인들을 모아놓고 저보고 와서 전도회에서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라이즈 전에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분이 어라이즈 팀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는 어느 팀이 보는가 하면은 여기 열린문 장로교회 팀들이 이 교회에 남아서 전도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면서 1718집을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944집이 집이 비어있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낙심치 않고 계속 만날 사람까지 계속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갔더니 문을 열어줘서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315집에서는 NO! 가라고 그랬대. 그런데도 그 중에서 294집하고 얘기를 했고 294집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129집이 예수 믿는 데서 마음이 오픈된 걸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52집은 매우 오픈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딱 확보를 한 명단을 확보하는가 하면 관심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결신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집을 방문한 거는 이 20명하고 어라지 팀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출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사람이 출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38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이 우리 그 교회 주변에 집집마다 다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느냐? 27년 동안 전도 현장 못 주고 교회 예수님 예자도 얘기를 안 했던 지극히 내성적인 이 안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은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도 어라이즈 모이죠, 그죠? 뭐 2015년부터 매년 모여요. 우리 KCPC는 감사하게도 매년 보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뭐 집중적이고 프랙티컬 실질적인 그런 그 전도 훈련을 받죠. 이제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이게 전도 훈련이지만 사실상은 제자 훈련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사진 다음 사진 보면은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성교 부흥집회 할 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분을 이번에 우리 지금 최고의 강사들이 오세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구했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을 제가 강사로 모셨어요. 이 노마 홉킨 왜 모셨을까요? 이분은 제가 이스트베리 영국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에 1997년에 이 집 문을 두드리고 가서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저한테 아주 문전박대하고 뭐 내보내지 않고 저하고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뭐 예 뭐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근데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로 나오고 그 주변에 8개의 큰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를 안 나가고 지금도 초등학교 강당에서 모이는 우리 교회로 나왔고 17년 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 봉사 엄청나게 하고 아름답게 잘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특별 강사로 모셨어요.
제 강의 시간 10분을 띄워주고 10분 동안 간증을 하게 했어요. 왜? 저는 우리 오라이즈 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나가면 반대하고 문전박대하고 또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날 거예요. 만나지만 이 노마 홉킨을 보세요. 하나님은 17년 후에도 그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하잖아요.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왜 나오겠어요? 이 교회에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교회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내보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영국의 소망을 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제 KCPC 얘기를 좀 해드리겠어요. KCPC는 2016년부터 오셨는데 2016년에 보세요. 유흥열 목사님, 김준수 목사님까지 그 다음에 우리 하노브에서 13분, 솔트앤라이트에서 8분, 24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해에 11명, 그 다음 해에 9명, 금년에 5명.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아, 이제 내려가 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매년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혀 괜찮습니다. 이제 아마 좀 더 오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KCPC와 관계된 간증을 몇 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혹시 실명을 제가 거론하더라도, 그분들이 제가 허락을 안 맡았는데 용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스토리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교회 다음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우리 어라이즈를 2016년부터 금년까지 네 번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비 포슨이 전에 목회했던 교회니까 얼마나 유명한 교회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선교 목사님이 저한테 전에 벌써 오래전에 얘기했고 제가 지난 화요일날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KCPC의 권영인 전도사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권영인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이 자기의 선교학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전도팀이 왔을 때 전도팀 보고 여기는 아주 전통적인 영국 지역이고 부자 지역이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지역이고 뭐가 어떻고 영국의 문화가 어떠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욕을 조심하세요 욕을 하세요 뭘 하세요 다 주의를 주고 엄청나게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팀들이 그 교회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요. 펍이 있어요. 펍. 그러니까 약간 술도 팔지만은 식당이에요. 밥을 먹으러 갔대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우리 암노스 학생하고 이 권전도사님하고는 밥 먹으러 가서도 전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거쪽에도 다른 분들도 다 100%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기 위해서 통역까지 세워가지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식당은 밥 먹으러 가는 거니까 여기 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전부 다 그렇게 그러겠다 그랬대. 그런데 식사 주문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권전도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마가렛이 없어진 거예요. 마가렛. 왜 이래서 마가렛. 그래서 이게 큰 식당이에요. 홀이 몇 개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아이고 권영인 전도사님이 저쪽에 가서 혼자 앉아 식사하는 영국 여자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마가렛 빨리 식사하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분 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식당에 와서 이렇게 한 거 아닌데 그렇게 하고 빌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너 이분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다고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가 순간에 이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다 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영국 백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지냐고 나는 이쪽 길 건너편에 교회 목사인데 언제 한번 또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시자고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망이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쓰시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그죠? 예?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제가 하나 말씀을 이제 드리면, 그 사진들 몇 가지 쭉 보면, 그냥 지금 KCBC에서 그 다음 사진도 보면요,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진짜 한 번은 KCBC 팀을요 맨체스터까지 보냈어요. 맨체스터에 우리 암노스 교회 개척학교 졸업생이 1호로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다가 KCBC 팀을 거기다가 우리가 보내드려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보면은 주로 우리 KCBC 팀은 우리가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은 그 웨일즈로 보내요. 웨일즈로. 거기 웨일즈의 영국 교회인데 한국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 지금 여러 해째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팀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작년, 금년 다 이렇게 했죠. 근데 작년에 이 KCBC에서 누가 오셨는가 하면은 최완열 집사님하고 최영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최완열 집사님은 작년에 83세 최고령이었어요. 그리고 뭐 아주 굉장히 힘든 병을 앓으셨대요. 그리고 작년도 오실 때도 또 약을 또 가져오셨어야 되고 계속 약을 복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지금 웨일즈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들어보고 전도합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전부 다 전도를 안 한대요. 왜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너무 아프고 자기가 너무 늙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몇 살인가 하면은 70에서 75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완열 집사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83세. 예? 83세. 몸도 많이 아프시대요. 예. 그런데 계속 다니면서 다 걸어 다니면서 가가오 방문 전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완열 집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신 미국으로 돌아오신 후에 자기 교회 교인들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전도를 못한다는 소리가 쏙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삶으로 벌써 이미 그 뭐 거기 가신 그 자체가 벌써 메시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근데 금년에 이분이 또 오신 거예요. 이제는 몇 살이시죠? 84세. 또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또 똑같은 교회로 가니까 그분들이 이번엔 정말 할 말을 잃은 거죠. 우리 집사님 가시면서 내년에도 건강이 괜찮으면 내년에 또 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건강과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야 해야 되고 내가 걸을 수 있는 한은, 내가 이 트래블링 할 수 있는 한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분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과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하나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하고 뭐 다가오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전도도 하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하면요, 영국 뭐 길거리 전도 못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재미있게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게 엔터테인먼트지 전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어린이 전도 보세요. 저거 지금 리틀 인디아라고 하는 영국에서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할 때 교회 안에 시크교, 힌두교, 무슬림 아이들이 다른 프로그램은 안 들어와요. 그러나 저런 프로그램 하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거기서 4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자리, 아래층에 있는 이 거리에 가서 전도할 때 그 한 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은 이분이 클레어 맥과이어라는 분인데, 까만 옷 입은 분이 여기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의 때 이제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각자 흩어져 가지고 한 사람씩 붙잡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 클레어는 저 엄마하고 딸을 붙잡고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 딸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날 결신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예, 이분들은 불가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열흘 정도 휴가를 내서 런던에 관광을 왔는데 지나가다가 이런 거 하니까 서서 듣다가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왜 오는가 하면 엄마와 아빠가 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래요. 이 아이 보고 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14살짜리 티네이저들이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통통통 튕겼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내 딸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게 다 하나님이 어레인지 하신 게 아니겠어요? 불가리에서 여기 와가지고 그 영국 많은 중에 여기를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때까지 전도하고 여기서 KCPS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니까 일들이 되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전도자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한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기 27년 동안 전도 잔장 못 주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한번 못 했던 분이 계신지 혹시 모르겠어요. 안 계실 줄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간 도구로 들어서 쓰시고 교회에 완전히 전도의 사람을 불어넣는 사람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못 쓰실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천국에 가서 못한다 그래요. 천국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울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딱 세워놓고 사람들을 쭉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네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전 한 일이 없는데, 생각한 일이 없는데요. 너 저 사람 위해서 기도했잖아. 너 사람한테 전도지 줬잖아. 너 사람은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했잖아. 그럼 너는 그거 다 결과 아무도 못 봤지. 노마 홉킨이 예수 믿는지 17년 만에 저는 한 케이스 알게 됐으니까 그렇지.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럼 제 생각에는 여러분 눈에서,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영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유럽만 어려운 게 아니고 미국도 영적으로 너무 어렵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안 하세요. 성령께서 혼자 전도 안 하세요. 천사 동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할 때 현상은 하나님은 아무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혹시 좀 쉬고 계시던 분이나 또는 시작을 못하신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하시면 주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어제 비행기 안에서 포스트닥하고 미국에서 연구실에서 일하는 몽고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벌써 다른 사람들이 그분한테 전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그분이 결신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언젠가 있으면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경험하시고 정말 이 안일이 요새 얼마나 기쁘고 이 안일의 심령이 감격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다니 이런 걸로 돼 있겠어요? 그 하나님 기쁨 경험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교사님 어제 영국에서 우리 워싱턴으로 도착하셨는데 귀한 목사님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시대에 기적같은 이 생명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름에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최원일 집사님 83세 84세 연세신데도 가셔서 그 존재 자체가 영국 교회를 깨우는 참 기적같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최초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해 준 분이 존 로스 영국 선교사고 한국 땅에 27살 그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젊음과 피를 흘려서 한국 땅이 오늘날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을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저 유럽계 영국교회가 영적으로 피를 흘리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영국교회를 개척하고 또 점점 문을 닫는 교회를 위해서 영국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선교에 나가는 귀한 목사님 상상이 되지 않은 일이지만 올해 4년차 Arise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세계 우리 한인들이 가서 영국의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미암아 잠들어 있는 영국 교회를 깨우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영국 교회를 위해서, 유럽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저 영국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국 땅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마다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그 붉은 피가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신학교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정하는 이런 신학교 신학교수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영국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암노소교회 개척학교 그리고 어라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잠드는 영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잠드는 영국교회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사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바다도 불같이 하나님께서 안되 함께 놀라운 성령을 주었던 이 영국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승리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저 잠들의 영국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잠들의 영국계, 영국 신앙교, 영국 목회자들 주님이 형제 참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40년 가까이 입을 열어 예수 복음 한번 전하지 못했던 형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가자는 한마디에 한 일가족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된 감동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전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사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서 한 해가 지나도록 전도 열매 없이 지나온 분 한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올해가 벌써 9월인데 예수님 믿어 세우라는 말 한마디, 교회 가자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시는 일, 전도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시는 일,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안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땅 위에 아직까지 호흡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를 통해서 행하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사도 바울이 땅을 떠나면서 외쳤던 그 마지막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사명을 위해서 힘쓰라, 땅끝까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옆집이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로 땅끝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아내, 남편이, 부모님이 바로 땅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사람, 내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이여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날에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열망을 내 가슴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KCBC가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교회, 전도하여서 생명을 살려내고
그 성도를 훈련시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마다 청소년마다 작년 예배마다 매일 죽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되어 와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생명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 탄성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비들고 주여 하나님 자기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강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원의 영혼 살아나게 될 영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는 주의 종들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을 향한 불타는 목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타오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의 공로로 생명의 공로로 다시 한번 타오르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 하나님 우리 주에게 알고 있는 지인들 이 생명의 보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계수님 씨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역사를 낳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견해를 도와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까지 살아오는 날들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가 전해준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되어 오늘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비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심장에 새겨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고결한 보혈의 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모든 걸 쏟아서 해야 될 이 사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적 사명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KCBC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가 없어서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녀들 한 사람 없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을 향해 흐르는 주님의 눈물을 심어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대화를 끝내는 일이 없도록 한 분은 만나야 될 그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주여,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워싱턴 지역에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미 전역에 죽어있는 수십만 명의 한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일어남으로 잠들어 있는 한인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한인교회가 일어남으로 수많은 잠들어 있는 영혼, 하나님이 차이시는 영혼을 일깨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 그 긴 세월 40년을 영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고귀한 젊음을 다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서 이제 저 영적으로 죽어가는 잠들어 있는 영국교회를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종의 삶과 사역을 축복하셔서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 개척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름날 전 세계에서 모인 한인들을 통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나오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많은 교회가 영국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생명 구원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 심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심장을 시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한 날을 주셨으니 주여, 비오니 다시 오지 않는 이 땅, 다시 오지 않는 이 날,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